TMA. TMA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멋진 무대 선보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아리스입니다. 우리 미연이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먼저 할 거예요. 안녕. 안녕 주세요. 매니저님. 저 매니저님. 아, 역시 우리 슈아엘을 좋은 아티스트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끌겠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매니저였어. 그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네. 저 다이어트 안 해요, 매니저님. 아, 오늘 제가 컨셉 있어요. 왜냐면 어 딸기. 오 마이 갓! 나 저도 컨셉 있어요! 체리! 여러분! 저 오늘도 떠납니다! 여기 떠납니다! 혼자 봐! 제가 우리 데뷔 1주년인데 또 못 넣어요. 어? 진짜? 그래서 영선호하기로 했어요. What? 나 기다릴 거야. 누구세요? 야 우기? 스웩. 우기 사진은 이거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우기 사진 어렸을 때도 인상 쓰면은 바로 우기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귀엽게 생겨내는 민니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는? 됐어요 됐어요. 아 웃겨서 이거 안 된 거 같아요. 깨드님. 네? 왜 의상 입었어요? 우리 의상. 저도 같이 사요. 무크기에. 네카에. 우리 매니저님 사실 가수 꿈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체험하고 이러고 의상도 이렇게 근데 아티스트보다 예뻐서 어떡해요? 처음에 제가 했었다. 아 우리 학교 왔다가 지금 집에 있단 말이죠. 이제 새로운 거 할 수 있잖아. 맞아. 잘 이렇게 앉아! 앉아. 손 내놔. 이거 손을 이렇게 야,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리지 않나? 그치? 응. 제가 진짜 한 20분 동안 계속 말했어요. 제가 앉아! 앉아! 계속 이 텀 했어요. 이렇게 앉아! 와! 잘했어! 잘했어! 와 잘했다 계속 이렇게. 제 학굴 맡아가 제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슈아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묵묵하게 아기들을 보살펴주고 사랑도 해주고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슈아가 예를 들면 자고 있을 때 잘 못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요. 그 순식에 살짝 올리는 건가요? 고정이 예쁘게 잘 되면 올리는 거고 잘 안 되면 안 올리는 거예요. 방금 서로 찍어줬어요. 제가 민연이 진짜 잘 찍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됐어 잠깐만. 감사합니다. 비밀인데. 안 올릴 거예요. 싫어요. 안 올릴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그 뭐라 너 못 먹을래? 네가 좋아하는 거. 아, 나 찍잖아. 혼자 있으면 안 비싸요. 그저께요. 아니에요. 그저께 안 되고요. 3일 전이요. 4일 전이요. 좀 됐어요. 좀 됐대요. 옛날부터 브릿지 그 해보시고 다음번에
다음번에 머리 자르고 싶은데 머리를 자르기 전에 온갖 머리를 다 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뭐 할지 모르겠어요. 금발? 저는 근데 단발, 단발 잘 어울릴 거야. 그 얼굴 작아서 맞아. 웬만한 거 다 잘 어울려. 어머머머 자기가 얼굴 작다고. 왜 그러니? 아 갑자기 뭔가 타이밍 있게 수진이가 노래 불러가지고 승지은 선배님의 미친 거니 불러가지고 맞아? 나 이 노래 좋아해. 네. 가야 된다. 안녕. 가갑시다. 따끔. 아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네 너무나 아름다운 웃음으로 웃자고 있는 아이들. 네. 이렇게 하면 수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딸기가 돼요. 근데 수박은 밑에 초록색이 있잖아요. 저 밑에 있으면 초록색이면 아 이미 제 옷이 밑에 있구나. 오늘 저희 의상 컨셉이 네 레드입니다. 레드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대 의상 빨간색 처음이에요. 왜 그래? 진짜! 진짜? 네. 무대에서는 처음! 어때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와 되게 영광이고 빨간색은 정말 되게 강렬한 색깔이잖아요. 빨간색 옷을 입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입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재롱아! 우리 세 명 그거 하면 안 돼? 뭐? 부대찌개 시작!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 왜 웃어? 다시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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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찌 잘 찾았어요? 와우 사진 지금 하는 게 그거 뭐? 또 뭐예요? 부대찌개 잠깐만. 아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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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못해 쉬워요? 아무도 저 몰라요. 저 하다가 이제 때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갑니다. 슈아야 나 이따 무대 끝나고 또 갈 거야. 가는데 보고 싶을 거죠? 왜 이래 한국에 없는 게 안 봐도 안 봐도 거야. 수진이 요즘 다른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저희. 자, 이제 거의 1년 됐잖아요. 맞아요!
일을 경험했고 이제 이거는 마지막 신이사지만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앨범은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맞아. 저희 열심히 맞아. 할 테니까 그럼 앨범 네버랜드 오이랑 함께 평생 갑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이 말을 사실을 저는 준비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